안녕하세요. 타임레스크래프트 앙탐합니다. 여기는 강남역이고요. SLR 렌트에서 200mm, 600mm 초망원 렌즈를 렌탈했습니다. 오늘은 초망원 렌즈로 타임레스를 찍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어떤 타임레스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1.4배 텔레컨버터도 빌렸거든요. 그래서 840mm가 되는 거죠. 초망원까지 한번 오늘 잘 사용해서 타임레스 찍어보겠습니다. 타임레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날씨가 구름이 좀 별로 없어서 일단 차가 지나가는 걸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차가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나름 핸드폰이니까 광각이잖아요. 여기서 땡기해서 찍으면은 겁내 잘 보입니다. 보통 타임레스는 광각으로 많이 찍잖아요. 보통 뭐 16mm나 아니면 뭐 23mm, 뭐 35mm, 50mm 아무리 망원으로 해봤자 85mm 이 정도로 타임레스를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초망원 600mm, 뭐 400mm 이런 걸로 찍으면 타임레스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타임레스를 찍고 있습니다. 타임레스 찍은 결과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할 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십시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늘 200, 600 그 렌즈를 렌탈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달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슈퍼문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서대문에 있는 안산이라는 곳에 왔어요. 아까 찍어본 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산행을 한 1시간 정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분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일몰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도를 잡아서 타임레스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슈퍼문이니까 슈퍼문 타임레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에서 600mm G렌즈의 해상력이나 퀄리티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렌즈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한테 익숙한 화각도 아니고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시골이나 뭐 제주도 이런 데서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커서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요. 물론 초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해나 달 같은 것들은 가끔 찍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양타마 채널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타마였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